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롱바이오틱스 광고 모델 이찬원입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온 가족 유산균 스트롱바이오틱스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제가 바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잠이 좀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경 써서 챙겨 먹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롱바이오틱스입니다. 귀엽고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네 가지 균주가 혼합이 되어서 장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온 가족 유산균으로는 그야말로 아직도 어떤 유산균 먹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스트롱바이오틱스로 튼튼한 장 건강 챙겨보세요. 장 건강의 푸른 신호등 스트롱바이오틱스와 저 이찬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트롱바이오틱스 안녕. 찬또 유산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번에는 우리 이찬원님에 관한 광고 모델 특종입니다. 제가 BK 인터내셔널, 어서 많이 들어본 회사입니다. 자, 먼저 그 증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트롱바이오틱스 어제 나온 기사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 스트롱바이오틱스 전속 모델 재계약. 덴마크 유산균 스트롱바이오틱스가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과 광고 모델 재계약을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브랜드 홍보 담당자는 이찬원이 특유의 밝고 영민한 이미지로 스트롱바이오틱스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스트롱바이오틱스는 고객층이 넓고 재구매율과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데 이찬원 역시 다양한 연령의 팬들에게서 꾸준한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인 점이 닮아 더욱 유대감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 역시 다시 한번 튼튼한 온가족 유산균 스트롱바이오틱스의 모델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친근함과 신뢰를 함께 드리는 모델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수 이찬원의 활약상은 화요청백전과 봉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활동 중입니다. 한편 스트롱바이오틱스는 이찬원 모델 재계약을 기념하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은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특별 구성 및 혜택에 대한 소식은 스트롱바이오틱스 공식물과 인스타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뉴스가 하나밖에 안 나가서 너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날짜로 10군데 언론사가 넘는 곳에 보도자료를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4군데 정도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능식품 전문업체 주식회사 BK 인터내셔널은 라이코펜 제품 라이코토마토의 새 얼굴로 가수 이찬원을 낙점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에서 대표적으로 추출되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 및 여러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BK 인터내셔널은 이스라엘 라이코 레드사와 국내 첫 라이코 토마토 상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건강과 웰니스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요즘 세계 수준급의 토마토 추출물 함유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토마토는 독성이 없고 황산화 물질 라이코펜을 함유한 슈퍼푸드이지만 불규칙한 현대인의 식습관상 꼬박꼬박 챙겨 먹기 쉽지 않은 채소입니다. 하루 라이코 토마토 한 캡슐로 고품질 라이코펜 15mg을 간편하게 섭취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붉은 방패 라이코 토마토의 모델이 되어 기쁘다며 빠른 스케줄로 활력을 잃기 쉬운 요즘 라이코 토마토가 든든한 황산화 방패가 되어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화요총백전과 유튜브 채널 플레이리스트에서 활약 중이며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찬원님 스트롱바이오틱스 재계약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요. 저는 마케팅 담당자로도 한 20년을 활동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같은 회사가 아닌데 문구가 똑같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수 이찬원의 활약상은 화요청백전과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활동 중이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화요청백전과 플레이리스트는요 이번 주까지 MC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뭐지?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요, 어제
제가 바로 스트롱 바이오틱스 직원분과 통화를 하고 간단하게 사장님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쑥스럽고 죄송하다고 영상 통화는 못하지만서도 메일로 주시면은 메일로 답변하면은 지난번처럼 우리 권영찬 씨가 대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공통된 분모를 발견했습니다. 주식회사 BKE 인터내셔널. BKE 인터내셔널. 어서 많이 들어본 회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이찬호님의 라이코마토 모델 발탁 소식에서 공통된 분모,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주식회사 BK 인터내셔널은 라이코펜 제품 라이코마토의 새 얼굴로 가수 이찬호를 낙점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편 이찬호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화요청백전과 유튜브 채널 플레이리스트에서 활약 중이며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 보도자료를 쓰지 않으면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32년 동안 연예인을 하면서 MC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 어제 내 입에 많이 붙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똑같았습니다. 한번 그 부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의 활약상은 화요청백전과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활동 중이다. 이 부분이 한 편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이찬호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화요청백전과 그리고 요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플레이리스트에서 활약 중이며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분명히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이 이렇게 돼서 제가 확인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 맞죠? 같은 브랜드죠? 라고 했더니 와, 대박입니다. 대박.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저희는 BK 인터내셔널은 덴마크에서 스트롱 바이오틱스를 수입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라이코마토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권영찬 교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물론 브랜드는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스트롱 바이오틱스가 아주 이찬호님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매출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라이코마토 브랜드도 우리 이찬호님으로 발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스트롱 바이오틱스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코마토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이찬호님이 들고 있는 등신대 없냐라고 했더니 그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품 등신대라도 하나 보내줘라. 그럼 내가 세워놓고 홍보해주겠다. 100%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님을 두 번이나 광고 모델로 발탁한 스트롱 바이오틱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스트롱 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도 찬스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찬스입니다. 그러면서 라이코마토도 계약한 스트롱 바이오틱스 BK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에서 무려 두 번이나 광고 모델을 했고 재계약까지 치면은 세 번의 광고 모델을 합니다. 권영찬 교수 앞으로 BK 인터내셔널, 스트롱 바이오틱스 그리고 라이코마토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웰더마 화장품, 치킨도 홈, 황칠 막걸리도 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 이찬원 만세! 스트롱 바이오틱스 만세! BK 인터내셔널 만세! 라이코마토 만세!